해조류는 앞서 말했듯이 광합성을 하는 생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광합성 능력을 얻게 된 걸까요? 바로 세균을 통해서입니다. 현재 식물의 세포에 있는 염록체의 경우 세포와의 공생을 통해 들어오게 된 원시세균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광합성 세균을 삼켜서 함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식물들은 빛을 이용하여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의 진핵생물의 세포구조에서 염록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측에 전시된 표본 중 청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청각은 마치 사슴뿔처럼 생겼는데요. 부채꼴 모양을 이루어 표면은 부드럽고 현미경으로 보면 가지 내부에 무색 투명한 실 같은 조직이 불규칙하게 엉켜있는데 어린 개체는 앞면에 위쪽에 털이 있으나 이후에 떨어지고 털이 없어진 자국이 남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쓰여진 해양생물학, 수산학, 서적인 자산오보에는 감촉이 매끄러우며 빛깔은 검푸르고 맛은 담담하여 김치의 맛을 돋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김치의 맛을 내는 재료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표본은 우리가 국으로도 자주 먹는 미역인데요. 미역은 다시마목 나레미 역과에 속하는 식용 갈조류이며 줄기는 전체적으로 타원형을 가지고 있고 길이가 무려 1.5m로 초등학생만한 키 이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식물체는 안반에 붙어서 생활하고 우리나라 전 연안에 서식하며 세계적으로는 온대성 해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